이용 목적은 그냥 나들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아, 데이트라고 적어도 되나요? 아, 네. 아, 데이트 이렇게 적게. 이거 빌리시면 되세요. 아, 이거 빌리면 되나요? 네네네. 어, 마침 카메라가 달려있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가은입니다. 시흥은 유규랑 가은이랑 아! 또 시흥을 왔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이렇게 날 맞이하네요. 여러분 자전거 좋아하십니까? 자전거 좋아하세요? 전 자전거 타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딱 마침 여기 월곡역에 내리자마자 자전거 대여소가 있습니다. 시흥시 주민이 아니라도 신분증만 있으면 자전거를 빌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is 공사라는 거. 공사! 자전거 데이트 한번 가보실까요?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전거를 좀 빌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여기가 시흥시 주민이 아니더라도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곳이 맞나요? 아, 예, 맞아요. 신분증만 있으면 공짜라는 거 맞나요? 그럼 저 하나 빌리려고요, 선생님. 아, 네. 이용 목적은 그냥 나들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아, 데이트라고 적어도 되나요? 네. 아, 데이트 이렇게 적을게요. 이거 빌리시면 되세요. 아, 이거 빌리면 되나요? 네네네. 아, 마침 카메라가 달려있네요. 아, 자전거도 빌려... 어? 자전거 타시는 분인 것 같은데. 혹시 자전거 타세요? 네. 어, 아니, 이거 비싼 자전거 아니에요? 제대로 정착하셨는데? 어, 자전거 신발도 신으셨어. 오, 혼자 자전거 타러 가시는 거예요? 아, 네, 저 오늘 지금 배구 하늘공원 가려고. 거기 어디예요? 좋은 곳인가? 자전거 타기? 같이 가실래요? 어머,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네. 출발할게요. 고고! 오, 멋있어. 난 멋있게 타야지. 여기 어디야, 선생님? 여기가 이제 백운 하늘공원 입구예요. 뭐라고요, 선생님? 조금 천천히 가요, 선생님. 아, 근데 선생님, 제가 계속 네.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네, 저는 이제 자전거 타는 유튜버 시흥따릉이라고 합니다. 아, 유튜버예요? 네, 되게 빨리 물어보시네요. 하늘공원 지나서 오이도까지 연결되고 아, 진짜? 네, 오이도에서 또 시화방조대에서 이제 대구도까지 연결되는 코스라서 아~ 여기 경치 보면서 이제 네, 너무 좋아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운동도 되고 어디까지 가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한번 원래 달리는 대로 가보세요. 달리는 대로요? 네. 이렇게 가는데? 우와! 점점 멀어지시잖아요. 빨리 오세요. 가고 있어요. 열심히 가고 있어요. 따릉이 옆에 네일클로 가보세요. 어머, 이뻐요. 혹시 티세요? F예요. 근데 왜 공감을 안 해주세요? 긴장해서. 아, 여기 오르막길이 많네요. 길이 잘 돼 있다고 하더니. 여기가 제일 명당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여기 앞에 바다도 있고 이제 길도 딱 트여 있어가지고 그 시흥 그린웨이라고 이제 자전거길이 따로 있는데 이게 코스가 이제 무랑 호수에서부터 광곡지, 그다음에 연꽃 테마 파크, 그다음에 갯골 생태공원까지 네, 약 한 7.5km 정도 코스가 있거든요. 무랑 호수 같은 경우는 봄에는 벚꽃이 진짜 엄청 만개 있어가지고 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벚꽃 구경하러 많이 오세요. 그럼 겨울에는 또 갈 만한 곳이? 겨울이요? 겨울에는 집에 계세요. 특별한 미션을 하고 싶어요. 미션. 배구 하늘공원 다섯 곳 포토존에서 따릉이와 함께 몸으로 초성 모양을 만들어 사진과 같이 완성하라. 두 분이서 몸으로 그 초성을? 아, 몸으로 네. 글자를 만들려고 글자 초성을 한번 해러 가볼까요? 네. 네, 가봅시다. 고고! 고고고! 여기나. 여기구나. 여기서 쉬어. 우리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서로 머리 맞대고. 쉬움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야겠다. 내 대가리, 아, 제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히어. 오케이.
도착. 도착. 올라가지 마시고 이거 괜히 올라오고. 여기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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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왜 이렇게 안 보여? 이거.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되죠? 명당 이순신이요. 이순신? 네, 이응. 노절공식. 네. 베토벤 여기 아닌가? 여기다. 좋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났어요, 기억. 한 명 이렇게 올라가서. 오! 자, 빨리! 5초! 5초! 성공! 아, 오늘 이렇게 저랑 자전거 데이트 해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따른씨? 어, 오늘 가은님이 너무 네. 편하게 해주시고 어. 또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달리니까 속이 뻥 뚫려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달리면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부금을 네. 봄봄봄이라고 아세요? 네, 알아요. 봄봄봄 어? 어? 뭐야? 어, 뭐야? 봄봄봄봄 어? 어떻게 아세요? 알죠. 진짜로? 팬입니다. 아, 진짜로요? 나 이 노래 안 사면 처음 알았어. 여러분, 시흥에 자전거 타러 놀러오세요. 사실 로이킴 봄봄봄 네. 누르다가 잘못 내 거 누르라고 제목 봄봄봄으로 만든 거거든요. 아, 진짜요? 네.